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용 외교 꼭 해야 되겠죠. 미국 중요합니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무역 25%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연간 50조 원 이상 발생합니다. 저는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이 갈등을 조장하고 혐중 정서에 편승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고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지적해가지고 사실은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갈등 부추기는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그 롱쌤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롱쌤이라고 하는 거는 40에서 한 60km 고도고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브룩스 조금 하시고 네, 브룩스 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어들려고 네.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위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한 전 그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이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페이트리옷이라든가 이런 그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어트 등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늘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런 방식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다뤄진 사드 기지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장기 계획 마련 문제에 대해선 추가 배치가 아닌 기존 사드 포대의 주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